K-방산의 히트 상품으로 불리며 해외 8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K9.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K9은 명실상부 베스트셀러인데요. 지난해 폴란드에 212문 공급 계약, 이집트에 K9을 비롯한 2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의 실적까지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더 작고 더 정밀하게 타격하는 스마트 무기가 판을 치는 시대에 20년 넘게 전장을 지킨 K9 자주포를 찾는 것은 왜일까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해외 각국에서는 K9 추가 도입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20년 넘게 포병화력의 대들보 역할을 한 K9은 왜 요즘도 인기 있을까요? K-방산 수출의 대표 선수인 K9 자주포, 우크라이나전 이후 더 인기입니다. 지난해 폴란드와 이집트는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에스토니아는 올해 12문을 추가 도입했습니다. K-방산의 큰손 폴란드의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포병 화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했죠. 스마트전 시대에도 포병의 중요성은 큽니다. 방어선을 돌파할 때, 적의 공세를 꺾을 때도 여전히 K9 같은 포병 화력은 중요한데요. 전장에 스마트 무기가 대거 도입되며 포병 의존도가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포병 화력에 대한 중요성은 늘었습니다. 정보화 기술이 재래식 탄약 효과를 늘렸기에 미래 전장에도 더 많은 포병 탄약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우크라전 시작 이후 전 세계적으로 포탄 부족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전쟁이 장기 소모전 양상이 되며 포병 화력 의존도가 더 늘었습니다. 우크라 전장에서 전차와 항공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도 큰데요. 전차는 통상적으로 상판이 약한데 폭탄이 위에서 떨어지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드론이 대거 활용된 우크라 전쟁에서는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죠. 항공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레이더 기술과 대공미사일이 발달하며 과거와 같은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어려웠습니다. 또한 미국처럼 전투기를 수천 대씩 운용하는 국가가 아니라면 공중화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어쨌든 어려운 일이죠. 포병화력의 인기에 힘입은 K-방산의 효자상품 K9. 지난달에는 영국 런던 방위산업박람회에서 차기 K9인 K9A2를 공개했습니다. 2018년 K9A1으로 이미 한 번 개량을 거쳤는데 K9A2로 한 단계 더 성능 개량을 거쳤습니다. 지난해 시제품을 공개했고 영국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획득 사업 MFP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K9A2는 여러 면에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우선 발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기존 발사 속도는 분당 6발이었는데 1.5배 정도가 늘어나 분당 9발로 높였습니다. 이는 고반응 자동화 화포 기술 덕분인데요. 이를 위해 탄약과 추진 장약의 장전도 완전 자동화됐습니다. K9A1은 포탑 후방에 탄을 눕혀 적재하고 사람이 직접 장전했지만 개량 후 포탄과 장약을 세워서 적재하고 사람 대신 로봇팔이 장전합니다. 자동화 덕에 승무원 수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죠.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병력에 대비해서도 희소식입니다. 취약점인 중기관총 사수의 외부 노출도 해결했습니다. K9A1에서 자체 무장인 기존 12.7mm 중기관총을 운용하려면 사수가 포탑 위로 몸을 내밀어야 했는데요. 적의 포탄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고반응 자동화 화포로 개선이 되며 자주포 안에서 ICWS 원격 사격 체계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주 야간 영상 장치를 통해 한밤중에도 적을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묶어 만든 파워팩은 국산화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독일제를 수입해 쓰고 있는데 국산화한다면 여러 변수를 없앨 수 있죠. 그리고 한여름에 내부가 44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를 대비해 냉방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화재 시 신속하게 진압하는 자동 소화 장치도 탑재됐죠. K9은 향후 자주포 사거리를 대폭 연장하고 첨단 무인화 기술 등을 적용한 성능 개량을 준비 중입니다. K9A2를 넘어 K9A3로 도약하며 계속해서 세계적인 위상을 유지해 나갈지 기대됩니다.